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조업체를 위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주소창에 www.tfood.go.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에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고 해당 회원 유형을 선택합니다. 가입을 진행하실 때에는 업체 확인 시 정확한 업종 및 업체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업종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은 영업 등록증 혹은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 신청 후 기다리시지 마시고 콜센터 1588-26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이디를 만드셨다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력 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티푸드 홈페이지 가운데 파일철 모양의 산업체 이력 관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록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쪽에서 제품명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명 검색 후에는 오른쪽에 등록 제품명을 별도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제품 간의 구분을 위해서 제품명 옆에 용량을 반드시 함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유통기한, 이력추적번호 유형, 기능성 내용 등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품목제조 보고서 혹은 신고증 사본과 식품이력추적관리계획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이미지란에는 실제 검색을 했을 때 보이게 될 제품의 이미지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민원 접수가 완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등록 신청 첨부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품목 제조 보고서 혹은 신고증은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식품 이력 추적 등록 계획서를 다운받아 주셔야 합니다. 양식은 시스템 관리를 클릭하여 자료실에 가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증 발급 소요기간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최대 14일이 소요됩니다. 이외의 업종은 최대 40일에 해당됩니다. 이제 회원가입 등록신청까지 끝나셨다면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미리 해두실 수 있는 부분이 거래처 관리입니다. 생산관리 시에 입력하게 되는 원재료 공급처, 출고관리 시에 입력하게 되는 출고처를 편리하게 입력하기 위해 등록해두는 것입니다. 이때 거래처는 1차까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른 뒤 아래쪽 하단에 거래처 정보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인허가 정보는 출고 정보를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으로 전송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다음은 등록증 변경 신청 방법입니다. 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같은 업체 정보 변경 시 제품명, 식품 유형, 유통기한, 보존 및 보관 방법과 같은 품목 정보 변경 시에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증을 한 달 이내 변경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민원 처리 소요 기간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대 7일, 나머지 업종의 경우에는 최대 15일이 소요됩니다. 등록증 변경 신청 중 업체 정보 변경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등록증 혹은 허가증을 변경하고 새로 발급받으셨다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에서도 변경 후 부분이 바뀐 내용으로 자동 완성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간혹 대표자명이나 생년월일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변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에는 바뀐 영업 등록증 혹은 허가증 앞뒷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누르면 민원 신청이 접수됩니다. 다음은 등록증 변경 신청 중 품목 정보 변경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제조 보고 혹은 신고증을 변경 완료하시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품목 정보 변경 신청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바꿀 품목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 서류에 품목 제조 보고서 혹은 신고증을 첨부합니다. 저장을 누르면 민원 신청이 접수됩니다. 다음은 원재료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원재료와 아닌 원재료를 사용, 미사용 처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생산 관리하기 전에 사용 중인 원재료 정보 쪽으로 원재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재료가 바뀌어서 품목 제조 보고 혹은 신고에 대한 변경이 완료된 상태다 라고 하시면 품목 원재료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약 5분에서 10분 뒤 새롭게 바뀐 원재료들로 연동이 완료됩니다. 연동이 되지 않을 경우 콜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산 관리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틀 이내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추가 버튼을 눌러서 품목을 선택하면 제품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부분 외에 나머지 생산 정보 부분도 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정보 입력 후에는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이전에 한 번이라도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적이 있다면 최근 원재료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지 않고 처음 입력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를 하나하나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각 원재료별로도 최근 입력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재료 정보를 모두 각각 저장한 뒤 전송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출고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고 관리는 생산 관리와 동일하게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틀 이내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생산 일자를 설정해 조회합니다. 해당 제품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새로운 셀을 생성해 줍니다. 출고지명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때 출고지명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래처 관리에서 미리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출고 수량을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생산한 생산량에서 감소된 재고 수량을 확인하면 출고 관리가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이력 제품이 반품이 들어왔을 때에는 출고 수량을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비고에도 해당 내용을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고 관리는 엑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엑셀 업로드를 위해서는 상단의 초록색 버튼을 누릅니다. 우선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엑셀 파일상의 맨 오른쪽 비고 옆에 있는 인허가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별도의 출고지명, 사업자 등록번호, 출고지 주소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엑셀 업로드 시에 오류가 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엑셀 하단에 빈 셀이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있다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력된 셀들의 서식이 텍스트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엑셀 양식을 별도로 이미 수정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오른쪽 초록색 버튼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눌러
내용이 입력된 엑셀 파일을 넣어주시고 그 옆에 검증 및 전송을 눌러주시면 업로드가 끝나게 됩니다. 이외에 별도 오류사항이 발생한다면 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생산관리, 출고관리 시에는 항상 저장 버튼 뒤에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저장된 상태에서는 정보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지만 전송된 이후에는 임의로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하고자 하실 때는 전송 정보 삭제 요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전송 정보 삭제 요청이란 다시 말해 전송 이후에 수정 사항 발생 시 전송 자체만을 취소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정보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송을 삭제하여 다시 단순 저장된 상태로 돌리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삭제 요청할 정보를 선택합니다. 이후 아래쪽에 취소 요청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 부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생산 정보, 출고 정보 중 삭제 요청할 정보에 반드시 체크 후 저장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요청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승인 완료 후 단순 저장된 상태로 돌아갔다면 수량과 원재료 정보의 경우에는 단순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력 추적 번호 관련 사항,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나 제조 번호, 제조 일자를 오기입 시에는 아예 삭제하신 뒤에 새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등록증 원본 인쇄 및 등록 제품 인증 정보 관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코셔, 할랄 등 별도의 인증 정보를 추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내용을 등록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에 프린터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등록증 원본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증 원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크 애니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로 바코드를 찍어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 1588-2605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